입니다. 실내 공간에서 소비 성향 패턴 분석을 통한 이 전략적 마케팅에 도움을 주는 이 기술이 한국 전기 연구원에서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. 이 놀라운 기술에 대해서 우리 강문경 연구원이 모시고요. 보다 자세한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 기술 어떤 기술입니까? 네, 이 기술은요. 초강대역 인프라스트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위치 인식을 할 수 있는 칩셋을 개발한 기술입니다. 여기 보시면 시제품인데요. 왼쪽에 보이는 것이 리더이고 가운데에 있는 것이 캐리 저희 회사에서 만든 칩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이 태그 보드인데요. 가운데에 보이는 조그마한 칩이 태그용 칩셋입니다. 그래요. 이 기술이요. 뭐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도 있었던 기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 근데 기존 기술보다 이 기술에 대한 더 나은 점점도 있잖아요. 장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일단 첫 번째는 나노초 이하의 펄스 톱을 갖고 있는 초강대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성이 좋고 그리고 해상도가 더 실내 해상도 20cm 높다는 점이 두 번째로 꼽을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SOC 칩셋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소형화 가능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서 저비용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무선 동기를 저희가 이용해서 설치를 하는데 무선 동기를 이용함으로써 설치에 불필요한 선이 없어요. 그래서 설치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요.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그렇다면요, 이 기술이 향후에 우리 산업의 생활 분야에 어떤 분야에 더욱더 적용이 될 수가 있을까요?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마트에서 소비자의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곳에 이용될 수 있을 것도 같고요. 그리고 산업 재해가 많을 수 있는 그런 공장에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곳에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요, 감사합니다. 좋은 말씀 우리 강문경 연구원님의 말씀 들어봤고요. 앞으로 이 기술을 통해서 더욱더 예쁜 나라 한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